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토크 오늘 최지연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있어서 봉사, 친목을 통해 삶의 에너지와 행복을 만들어가는 협회인데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개티 충북지구 원종태 총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온스협회에 또 충북클럽에 리더를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 도민 여러분들과 라이온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라이온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D 충북지구 제42대 총재 원종태 라이온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총재 역할을 수행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실 것 같은데요. 우선 국제라이온스협회, 국제적인 협회잖아요. 네. 협회를 좀 소개해 주실까요? 저희 국제라이온스협회는 1917년 미국 시카고에서 멜빈 존스라는 분에 창립되어 네. 지금 한 10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봉사단체입니다. 우리는 봉사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전 세계 215개국 141만 명의 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글로벌 봉사를 통해서 세계 인류 공동 번영을 목표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벌써 올해가 104년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지금 제가 앞서서 356의 D 충북지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356의 D가 어떤 걸 나타내는 건가요? 356D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3개, 한국에 3개 구역이 있습니다. 네. 355, 356, 354. 세국 개혁에서 우리가 그 356에 속해 있었고, 우리 356 소속 중에서 A, B, C, D, E, F까지 해서 6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D 지역에 속해서 356D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그 지역을 나타내는 거였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현재 충북의 전체 회원수가 몇 분 정도 되세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105개 클럽에 지금 4천여 명 정도 회원이 현재 라이온스 봉사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별로 조금 회원수는 차이가 있을 것도 같은데. 그렇죠. 이제 좀 대도시 쪽으로 가면 또 인원이 좀 많고 네. 저 시골 쪽으로 가면은 좀 인원이 적는데 저희 충북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청주시가 인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한 충북에 청주에만 39개 클럽에 약 한 1,400명 정도 네. 회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충주시면 충주시의 클럽이 있고 네네, 청주시면 그렇죠. 또 청주시의 클럽이 있고 네네. 네, 그렇군요. 네네. 라이온스 하면 저는 라이온 자체가 뭐 어흥 사자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네. 여러분, 우리 저기 사회자님께서도 아마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사자장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네, 맞아요. 우리 저 사자라는 그 협회 명칭을 정한 것도 옛날부터 보니까 사자라는 것은 어떤 미덕의 상징으로 이렇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협회 창립을 하면서 명칭을 사자, 즉 라이온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어느 때는 라이온스가 생각이 안 날 때는 그 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네. 아 라이온스 협회가 이 사자를 상징으로 하고 있구나. 네네. 그래서 하고 보니까 예. 우리가 그 라이온스를 어떤 창립을 했으면 거기에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할 때 좀 슬로건을 정할 때 네. 슬로건을 정할 때도 우리 라이온스가 L I O N S 이 부분이 이제 그 명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첫자를 따서 그래 리버티,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자 저 인텔리전스 아이, 네. 그다음 오는 아워, 그다음 N은 네이션, 네. 그다음 이제 그 S는 세프티에서 우리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이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계속
각 전 세계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아, 라이온스의 대문자가 각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군요. 예, 예, 그렇죠. 거기서 이제 슬로건을 이제 그 대문자를 가지고서 네.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이게 국제조직이며 어떤 체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 체계는 저희들이 이제 그 미국 시카고에 가면 국제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 한 직원들이 한 3천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조직은 우리 전 세계의 라이온스 조직을 관리하는 조직이고 또 이제 그 봉사하는 조직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 산하 기관으로다가 네. 거기에 이제 국제 재단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전 세계 어떤 봉사하는 모든 그 지원이라든가 그 봉사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거기서 다 설정을 해서 전 세계에서 봉사 활동을 하도록 돼 있고 국제협회에서 이제 각 국가로다가 예를 들어서 복합지구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네. 복합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충북지구 같이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클럽이 있어서 각 분야별로 봉사활동을 클럽 또는 아니면 지구 또는 아니면 복합지구 협회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봉사라는 걸 또 국제기구에서 방향을 정해주면 거기에 네. 따라서 또 움직이는 거였군요. 네, 그것이 이제 국제협회에서도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주 역점 사업이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맞춰서 우리 이제 각 국가별로 이렇게 이제 봉사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봉사 방향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올해는 제가 이제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임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해온 과정은 이따 차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한 임기가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예, 그동안 이따가 차후에 그 앞으로도 가는 뭐 봉사 방향은 이제 차기 총재님이 결정을 해서 아. 이제 이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 이제 6월 말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아, 그럼 1년간 네. 이제 네. 해오신 네. 봉사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겠군요. 예, 예, 그렇죠. 예, 아,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봉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네, 네. 또 회원들의 활동은 계속해서 이루어졌을 텐데요. 잠시 뒤에 얘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고요. 네. 조금 전에 복합지구라는 용어를 꺼내주셨는데요. 네, 네. 여기 지금 복합지구의 의장을 맡고 계시고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 한국 라이온스에 보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개 복합지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를 다 총괄해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354, 355, 356 이렇게 있는데 네. 354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고 355는 부산, 광주, 예를 들어서 울산, 이 남부지방. 그러네요. 남부지방 7개 지역을 얘기하고 저희 356이 대구, 경북, 전북,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거기를 제가 지금 의장을 맡아서 네. 그 6개 지구 총재님들을 관리하면서 제가 그 라이온스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게 돼 있습니다. 현재. 아, 중부권 총재님들 네. 사이에서도 또 네. 관리를 하는 의장직을 네. 수행하고 계시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라이온스의 모토를 살펴보니까 우리는 네. 봉사한다. We serve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봉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국제적으로 공통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 우리 라이온스가 태동될 때부터 가장 주요 사업은 시력 보존 사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타리 같은 경우는 소아마비 쪽에 썼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시력 보존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까지 봉사를 하오다가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이제 한정적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뭐 재난 구호 또는 아니면 청소년 지원 네. 또는 아니면 인도주의적 봉사 이런 뭐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설정이 돼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봉사를 같이 겸해서 지금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에서의 로타리 그 안들은 그래도 국제적인 어떤 그 방향이 따라가다 보니까 소아마비에 대한 성금을 계속 보내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네, 그럼 이제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의 어떤 봉사의 그 주요 목표 또 그리고 충북에서의 어떤 봉사의 방향 같은 게 설정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구나 한국 전체 라이온스에서는 국제협회 어떤 주관 사업을 역점 사업을 많이 따라가고 네. 있고 우리 충북 지역 같은 데서 좀 특화된 또 봉사를 별도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뭐냐하면은 그 이제 충북 봉사 대상 이런 것 이런 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CJB와 함께 하시는 예, 거죠. 이 지역 사회에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것을 돕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이제 시상을 하는 방안이 네. 있고 또 이제 군부대 위문품을 또 전달하는 경우가 또 있고 또한 이제 해외 봉사를 통해서 그 해외 그 저희들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매년 어려운 데를 교류를 하면서 실제 봉사 활동을 펼쳐왔는데 금년도에는 저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지는 못하고 제가 물품으로 전달해서 그 지역사회 어려운 곳에 이렇게 이제 도와주도록 저희들이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뭐 차량 예를 들어서 뭐 사용하면서 좀 장애인 시설 같은 노후돼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또 도와서 네. 그 사람들이 그 장애인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그래서 국제협회에서 주력하는 사업 이외에도 우리 충북지구 자체로 어떤 그 플랜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봉사만 하다 보면 지치진 않을까요? 좀 그런 것도 있죠. 아, 그러세요? 그래서 친목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라이온스 협회의 친목도 중심이 되긴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 친목 활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라이온스가 보통 이제 정해진 그 회의가 한 달에 2, 4회 한 번, 통상적으로 월례에 한 번 이렇게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그러고 이제 각자 이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회원들도 좀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각 클럽별로 또 뭐 골프 동호회라든가 또 낚시 동호회, 등산 동호회를 통해서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해가면서 해야지만 그것도 봉사활동도 역량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성화시키면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회기 중에 있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이지를 못하는 상황이셨는데 네.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금년도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여튼 뭐 1년 동안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 계속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상황이 이럴수록 어려운 곳은 더 많이 생기는 것이 순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도 많이 하면서 1년 동안 끌어왔는데 그래도 하여튼 비대면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 이제 어려운 곳에 많은 지원을 하면서 금액이 거의 한 27억 정도를 네. 지역사회에 이렇게 봉사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라이온 가족 여러분께 진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도와주신 것은 그분들이 열정이 없었으면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감사드립니다. 예. 그 27억 원이라는 금액에 봉사와 관련된 그 네. 금액이 다 충북 지역에 이렇게 활용이 됐던 건가요? 네, 그 거기서는 일부 이제 필리핀 같은 데도 좀 했던 부분도 있고 네. 대부분이 그 충북 지역에 이제 국한돼서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더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그럼요. 또 이렇게 수혜를 또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총재님께서는 언제 라이온스 회원이 되셨어요? 저는 2000년도에 입회를 했거든요. 네. 지금 이제 21년 됐는데 그 회원의 추천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입회를 해서 그 입회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 어떤 그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중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나와 들어와서 이제 그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사실 그 1917년도라는 건 이게 세계 1차 대전 중에 사실은 네. 그때 어떤 그 멜빈 존스라는 분이 어떤 전쟁 중에 봉사단체를 창단한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그분이 어떤 용기를 갖고 그것을 한 것을 보고서 아, 여기는 정말 할 만한 봉사단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상당히 꼼꼼한 성격으로 지역사회에 알려져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꼼꼼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아, 이 협회가 의미가 있다 이제 생각을 하시고 네, 보니까 그렇죠. 2000년도에 입회를 하셨는데 2005년도에 회장을 하셨던데요? 그때 제가 빨리 하게 된 겁니다. 좀 그때 그러니까요. 좀, 네, 그래서 5년 만에 이제 회장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입회하고 나서
조금 이게 좀 해장할 분들이 조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네. 좀 이렇게 뒤로 밀리고 라는 과정에서 제가 좀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 네, 네, 할 만하신 분이니까. 그건 아니고. 아, 네, 이게, 그리고서 이제 2020년도에 총재가 되신 거잖아요. 네, 그, 아, 그렇죠. 20년, 작년에. 예, 예,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장을 하고 이제 또 이제 지구에서 또 이 일, 저 일, 뭐 지역부총재라든가 또 아니면 교수위원 이런 걸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지난 재정연도에 그 일부 총재를 좀 역임해달라는 그 요청에 따라서 네.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총재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총재라는 용어가 나오길래 살펴보니까 네. 부총재를 하셔야 그 다음에 총재로 또 이렇게 단계 올라가는 한 과정이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총재를 하려면 일단 2부 총재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 2부 총재 역할을 1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부 총재를 다시 또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총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그냥 뭐 사전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네. 매년 우리 대의원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네. 그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 4천여 명이 넘는 예. 조직을 이끄는 조직의 예. 수장이세요. 예. 그 1부 총재 때 하시는 일은 뭘지, 2부 총재 때 하시는 일은 뭔지, 이게 어쨌든 준비 과정을 2년을 거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2년 또 거치면서 앞으로 우리 지구의 역할이라든가 해야 될 일이라든가 이런 걸 1년 동안 한 견습하는 기간으로 보면 됩니다. 네. 총재가 되시고 나면 이제 나름대로 할 일을 생각을 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재가 되면 벌써 이제 보통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 다양한 플랜을 세워서 내가 1년 동안 어떤 계획으로 이 지구를 이끌어갈 것인가, 또 회원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또 봉사활동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이런 어떤 그 계획을 다 세워서 그걸 이제 시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과정이 정말 1년 동안 다양한 그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플랜 세우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네. 그러시겠네요. 네. 네. 그 1년을 돌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정말 올해 그냥 제가 마스크를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써가면서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회원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도와주신 덕으로 금년도에도 예년보다도 성적도 상당히 좋고 네. 좋은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얼마나 열심히 뛰셨을까 이런 생각도 네.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 27억을 이제 이렇게 충북에 또 뭐 필리핀 일부 지역에 좀 이렇게 풀어놓긴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이 봉사 기금을 만든다는 게 사실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얼마 전에 연차 대회가 있었는데 연차 대회는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치러지더라고요. 연차 대회는 어떤 대회인가요? 아, 연차 대회는 저희들이 그 1년 동안 한 내용을 네. 결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새로운 총재가 당선 선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당선 선포를 하면 그 사람들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당선 선포 당시에 내가 차기에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산 겸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고 또한 이제 그 연차대에서 1년 동안 한 평가를 해서 클럽 또는 지대 지역별로 네.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또 각종 그 격려도 해주는 이런 자리로 돼 있어서 그 행사는 매년 전 회원이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네.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99명이라는 제한적인 그런 참여 인원 때문에 정말 예년과 같이 이렇게 그냥 활성화되지 못하게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축소시켜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우리 1년 중에서 가장 큰 행사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잘 정리를 해서 특별한 문제 없이 네. 다행히 잘 끝난 것으로 지금 다행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네. 연체대회 이제 제가 또 화면을 보면은 네. 이렇게 뭐 행진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 예, 예. 이 행진이 야, 정말 이 행진 한번 해보고 싶다랄 정도로 아주 멋지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아, 네. 이렇게 화려한데 그날 하루, 연차대회 하루 화려하고 그다음부터 1년 동안 봉사만 하시는 게 아닌가. 네. 봉사 잘하라고
네, 이후 연차 대회에서는 좀 화려함을 추구하고 네. 화려하다기보다는 또 이제 그 라이온이 있는 자리에서 중앙으로 걸어가면서 얼굴도 알리고 아마 네. 이런 과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년 동안 봉사하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분, 또 네. 끝나는 분, 끝난 분한테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연차 대회이기 때문에 끝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노고에 대해서 격려해 주는 자리고. 그리고 이제 그 새로 이제 그 당선 총재로 된 분이 입장할 때는 아 내년 차기 우리 지구를 잘 좀 이끌어 가달라는 그런 격려 네. 차원에서 네. 바로 그런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라이온스 옆에 충북 지구의 원종태 총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봉사에 대한 내용이 아무래도 라이온스 회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이 아니실까 싶어서 지금부터는 네. 봉사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1년간 주요 봉사 어떤 봉사가 있으셨는지 말씀 들어보고 싶어요. 아 금년도에 정말 저희들이 코로나19에 있었지만은 다양한 봉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 기여한 바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제가 작년 7월 1일 날 취임하고 나서 북부 지역에 엄청난 수해가 발생을 했어요. 작년 7월 달에. 맞아요. 단양 쪽에 예, 피해가 컸었죠. 충주, 제천, 단양, 진천, 음성, 네. 또 영동. 그래서 이제 임기를 시작해서 새로운 플랜을 막 그냥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그 재난재해 봉사단을 창단을 해서 거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7개 시군에 다 그 구호물품을 가서 단체장을 만나서 전달을 하고 또 그 당시에 1, 2, 3 지역이 사실은 피해가 적었어요. 1, 2, 3 지역이라면 청주시를 얘기합니다. 청주시에서 인력을 동원을 해서 우리 라이온들을 동원을 해서 충주, 제천, 단양, 영동 등에 가서 직접 수해 복구 작업을 시행을 했어요, 작년에. 아, 직접 또 가셨군요. 예, 직접 가서 작업을 하고, 그리고 우리 라이온스 협회가 그 시군 단체장들이 가장 먼저 투입이 돼줬다고, 또 다른 그 단체에 많은 동기부여를 해줬다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구수님들이 너무 네. 고마움을 표현했고, 저희들이 이제 또 다른 봉사로다가는 우리 지금 충북 지역에 우리 충북 혈액원에 혼혈버스가 5대인가 있어요. 5대인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0년 전에 한번 해드렸거든요. 10년 전에 해드렸는데 그게 좀 노후가 됐고 또 지금 국가 정책 사업인 헌혈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헌혈할 수 있는 장소는 청주하고 충주밖에 없어요. 헌혈의 집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버스를 예약을 하려면 보통 한 달씩 걸려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번에 혼혈버스를 혈액원에 좀 기증을 했습니다. 이번에. 네. 네. 자, 지금 굵직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퇴치 범부금융 홍보 캠페인 발대식은 저거는 국제협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주력 사업인데 네. 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사무력 복합지구 의장으로서 저걸 제가 국제협회에서 유치를 해서 지난주에 우리 그랜드 라마다 호텔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당뇨병 퇴치를 그러니까 충북지구에서 이렇게 어떤 슬로건을 정하신 거군요. 캠페인으로. 아니 이건 국제협회에서 이제 주관으로 했던 사업인데 네. 이것은 전국 21개 지구 총재가 다 모이는 원래 그 행사거든요. 지금 사진은 이제 해외 봉사단 발대식 사진이에요. 네네. 이제 해외, 먼저 수요일 때 그때 이제 해외 봉사단 발대식을 해서 저분들이 수해 지역에 이제 복구 참여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파견이 됐던 거예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건 뭔가요? 저는 이제 그 구호 물품. 네. 구호 물품을 7개 시군에 전부 이제 전달하려고 이렇게 이제 전달해 주는 과정을 찍어 놓은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헌혈버스 전달식을 혈액원에서 하는 그 사진입니다. 바로 이제 예. 헌혈버스로군요. 네네네. 저 헌혈버스를. 그래서 뭐 혈액원에서도 상당히 지금 헌혈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 버스값 없이 한 대 비싸지 않나요? 저 한 대 2억 6천 정도가 되는. 그걸 지원하신 겁니까? 아, 네. 그렇군요. 네. 사랑의 헌혈버스였고요. 네. 이건 저 군청에 가서 우리가 저희들이 그 단체장한테 물품을 전달하는 사진이고. 네.
여기 많은 회원들이 또 같이 다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네네. 네, 역시 장면입니다. 예, 네. 진천군에 가서 한 거고. 네. 회원들이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뿌듯함을 느끼시고 어떤 네. 존재감이라든가 자존감 같은 것도 생활에서 활력도 많이 얻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제 영동군에 가서 이제 애들이 했던 상황이고 이제 충청북도에다가 제가 1,000만 원의 어떤 그 코로나 예방선금을 전달했던 충북에도 따로 전달을 하시고 또 직접 또 시군에 나가셔서 봉사도 하시고요. 그리고 예, 어떤 필리핀에 예, 우리 자매지구에 갈 수가 없어서 물품으로다가 현지로다가 전달하려고 저를 했습니다. 그 필리핀 현지에서 저거 이제 전달하는 과정이 아, 사진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뭐 의료진이라든가 미용해 네. 주시는 분들이 파견이 됐을 텐데 네네. 가지 못하니까 물품이라도. 네네네. 이보다도 봉사활동 내용은 사실 더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진을 보면서 그나마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클럽별로 이렇게 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충북 지구에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헌혈차를 2억 6천만 원 상당의 버스를 이렇게 지원을 하기도 하셨고요. 근데 이런 그 누구를 도와야겠구나 이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아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각 뭐 기관이나 단체 이렇게 보고서 지금 거기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이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특히 헌혈 차량 같은 건 이제 혈액 수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음성군 장애지원센터에 또 세탁 차량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한 1억 6천 정도 가거든요. 네, 세탁 차량. 예, 그것도.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효과적인 게 뭐냐면 작년도에 그 수해가 났을 때 집에 물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가구고 뭐 이불이고 뭐 다 젖었잖아요. 근데 그 차가 와서 거기에다가 세탁기에 넣으면 이불 같은 것이 건조까지 돼서 싹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됐어요. 눈물 났을 것 같아요. 예, 모르셨죠. 그래서 정말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음성군에 가서 봐서 제가 음성군에 딱을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37사단에도 장병들 매년 그 교류를 통해서 의문품을 또 전달을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한세인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인들하고 좀 유대 관계가 좀 깊지가 않아요. 좀 회피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 나병을 가지신 분들 한센병이라. 근데 네. 지금 거의가 다 뭐 완치된 분들이야. 사실 완치된 분인데도 아무래도 지금 기피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운동 시설을 해줘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전달을 해주고 했습니다. 저 존경하고 싶어요. 아 존경합니다. 아 이 내가 내는 성금이라는 게 그렇게 네. 회비라는 게 어마어마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회비를 내고 나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그렇죠. 큼직큼직한 일을. 예, 네, 그렇죠. 나의 작은 정성이 이렇게 네. 국제적으로도 쓰이고 또 어떤 헌혈 현장에서 또 그 수혜를 당한 현장에서 쓰이는 모습을 볼 때 회원들의 뭐 그 감동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원들이 뭐 그런 부분은 정말 스스로 어떤 보람을 느끼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반대급부가 없는 거니까 봉사라는 것을 해서 회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긍심을 느끼고 이렇게 함께 동참을 네. 해주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봉사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언스에서 봉사 대상을 몇 회 전부터 하신 거죠? 아, 지금 한 5년 됐거든요. 근데 우리 그 봉사 대상 그 설립 목적이 우리 라이온스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충북지구하고 CJB 청주방송과 공동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5년째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에 진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분들 그 사람들한테 격려를 하고 네. 또 봉사 문화를 또 확산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다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봉사하신 분들은 사실 소문내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발굴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5회째를 이어오시면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한 두세 분 정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봉사를 해오셨고 또 어떻게 상을 받으셨는지요? 여기는 다양한 그 상 종류가 먼저 여러 분야로 다 돼 있습니다. 뭐 네. 대상부터 시작해서 금상까지 쭉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작년도에 4회 거를 시상을 못해서 금년도에 4회, 5회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 사회수상자 대상을 받은 김범재 씨 같은 경우는 천주교 벤처시오 무료급 식수를 30년간 운영을 하면서 정말 그 어려운 이수에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독거노인 또는 아니면 노숙자 네. 이분들을 좀 많이 도와서 어떤 생활의 활력을 갖게 이렇게 해주시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 또 5회 수상자인 김명철 씨는 그분은 그 중북 희망원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좀 몸이 약해서 별도로 수용되어 그룹홈으로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그분을 그 학생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가면서 자기의 딸로 삼아서 그 칠공주의 아빠라고 해서 네, 아이들이 잘 성장할 칠공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들이 지금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신청을 받으면 여러 분야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시상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건 또 한정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봉사대상을 통해서 이렇게 수상을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봉사대상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께 힘이 되어주신 라이온스 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 봉사라는 게 듣기만 해도 뿌듯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예, 그냥 아 나도 저렇게 아 너무 감사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제 표정까지도 밝아지는데요. 봉사를 직접 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또 어떨까? 또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 오히려 어쩌면 직접 가서 빨래를 한다든가 뭐 벽지를 붙인다든가 이런 게 사실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런 활동을 하고 났을 때 회원들 마음 사이에 어떤 감사, 보람 뭐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싶어요. 봉사라는 것은 원래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봉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적 아니면 물적 네. 어떤 그 지적 재산을 남에게 반대급 없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 사실 봉사거든요. 그런 봉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 긍지와 자부심, 그것밖에는 사실 뭐 반대급부가 없어요. 사실 그런 걸 느끼면서 봉사라는 것이 사실 자기가 남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스스로 실천하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사명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하는 것이지 그냥 무상으로 반대급 없이 자기 노력에 의한 것도 급부가 없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거 그것이 그 사람들이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하시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집에서도 일하는 게 쉽지 않고 바쁘고 그렇죠. 하는데 이렇게 직접 나가셔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네. 뭐 성금을 내는 것도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개개인들이 다 어렵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서 정성을 만들어낸다는 것도 정말 훌륭하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어차피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뭐 물질적으로나 이런 거 하기 쉽지 네.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또 육체적으로 농촌 일손돕기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지속적으로 그냥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희가 그 금전적으로 전부 다 할 네. 경우에는. 예.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얼마 전에 국제협회 당뇨병 퇴치 범국민 캠페인 발대식을 가져서 조금 전에 우리 사진으로도 봤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좀 말씀 부탁드릴까요? 아 당뇨병 퇴치는 우리 국제협회 주력 사업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그 당뇨 인구가 10명 중 1명이 당뇨 환자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네. 중점적으로 전 세계에 홍보를 하면서 예방을 좀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그 사무력 복합지구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국제협회에서 수주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당뇨병 발대식을 통해 엊그저께 하고 그 이제 전국 21개 지구로 그 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당뇨 그 운동 기구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리플렛이라든가 또 그날 또 와서 이제 그 교수님이 와서 강의를 했거든요. 네. 그 강의 자료라든가 이걸 각 전국 21개 지구로 보내서 지구별로 각 이제 홍보를 해서 이것을 이제 전 국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당뇨병의 심각성이라든가
또는 앞으로 당뇨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홍보 캠페인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네. 더 잘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젊은 라이온도 있나요? 어린 라이온? 네, 저희들이 이제 라이온은 20대부터 90대까지 분포되어 있어요. 근데 뭐 20대는 젊은 층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 레오 클럽이라고 있어요. 저희들이 네. 이제 지원을 해서 이제 하는 클럽인데, 그건 우리가 각 학생들, 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진 클럽인데, 그분들이 사실 뭐 봉사도 물론 하지만은 저희들이 그 레오 클럽을 육성하는 목적은 그 사람들이 좀 앞으로 사회생활, 사회에 나와서 어떤 그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창단을 해놓은 것인데, 그 레오라는 것이 이제 그 리더십하고 익스프렌시하고 오퍼튜니티라고 그래가지고 LEO의 약자를 갖다 이제 그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리더십은 우리가 이제 그 지도력을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익스프렌스는 우리가 이제 어떤 경험을 주는, 경험을 통해서 오퍼튜니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제 학창시절에 우리 라이온스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좀 이런 사회적 경험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말 지도자의 길을 걸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이제 역량을 키워놓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 네. 이제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6개 대학에서 지금 클럽이 지금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대학이 지금 요 청주 같은 경우에는 충청대학 또 여기 저 충북대학교 교원대학교에 있고, 그래서 충주의 건국대학교, 또 이제 세명대학교, 또 교통대 이렇게 지금 6개 클럽이 지금 운영하고 네. 있는데, 이 학생들이 또 여름 같은 경우에는 농촌 봉사활동을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일주일씩 이렇게 쉬면서 그 지역에서 그 예를 들어서 뭐 경로당 이런 데서 먹고 자면서 그 사람들, 그 지역민들을 이렇게 농촌 일주일 복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을 보시고 나도 네. 좀 봉사하는 회원이 되고 싶다.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는 건가? 그런 건 아닌가? 그럼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라이온스요? 네, 라이온의 회원이 되고 싶다. 라이온 활동을 하고 싶다. 그건 없습니다. 아,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네. 어디로 연락하시면 될까요? 아, 저희 국제라이온협회 충북지구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충북 도내에는 각 지역마다 다 라이온스 클럽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뭐 제천이면 제천에 가까운 그 클럽을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 해당 지역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제 뭐 남은 임기가 진짜 7월 1일 날 또 새로운 총재가 이제 또 이제 라이온을 이끌어가게 되잖아요. 네, 며칠 네. 안 남았다고 앞서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걸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는 어떤 마무리를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리 회원님들하고 함께 열정적으로 이제 해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으로 임기가 끝나더라도 우리 봉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일원으로서 남아서 열심히 앞으로도 봉사 활동을 해나갈 것이고, 앞으로 남은 며칠 잘 유족의 미를 거둬서 우리 라이온스가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1년 동안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건강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진 않으셨나요? 아무래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살이 많이 빠졌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세요? 1년 동안. 네. 힘들었어요. 좀 밤낮이 없이 뛰다 보니까. 아, 다음 총재께서도 또 역시 많이 뛰실 텐데 네, 함께 그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이슈토크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민 여러분들과 또 라이온 가족 여러분들께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도민 여러분, 그리고 라이온 가족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 우리 라이온스 충북지구가 있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라이온스에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행복한 꿈을 꿀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 행복한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화와 박애를 통해 또 행복을 만들어가는 국제라이언스협회 충북지구 원종태 총재를 만나보셨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봉사와 사랑을 나누는 분들이 빛을 발하는데요. 라이언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우리 사회에 큰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